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마음을 내보는 거,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. 지금 딱 죽겠는데 힘들어. 아버지 믿고 가볼게요.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최고의 기도죠. 아버지가 저 죽으라고 이러시겠어요? 가볼게요. 죽더라도 아버지 믿고 가볼게요. 다 뜻이 있으시겠죠. 이게 최고의 기도죠. 이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. 그거 이겨내신 분만이 육바라밀의 꽃을 피워요. 영성의 꽃을 피워요. 이걸 안 겪고 성령이 어떻게 해주겠지? 성령한테 화를 내요. 성령 분발해봐. 왜 나를 지금 이 지경에 두는 거야? 노력의 대상이 성령이 됩니다. 아니, 노력의 주체가. 황당한 소리가 나와요. 저 다 들었어요, 그 얘기를.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. 왜 하늘이 우리한테 시련을 주느냐? 그걸 이겨내고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. 이게 화엄 사상의 핵심이고 기독교도 이게 핵심이다. 시련이 와서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걸 극복시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 아닌 거예요. 시험이면서 시험이 아니라 성숙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.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요. 성령의 힘으로 역경이 올 때마다 진리를 지켜가면서 이겨내지 못하면 승리한 자가 될 수가 없죠. 자, 간단합니다. 승리한 자한테만 하늘이 고난을 주겠다고 했어요. 그럼 승리한다는 건요,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진흙탕에 뛰어들어서 이겨내야 돼요. 그냥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믿기만 하면 승리하지 않나요? 그거는요, 1차적인 구원일 뿐이에요. 성령이 너 안에 임하신다는 정도지, 성령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 그 이력이 없단 말이에요. 그게 성화입니다. 그 성화를 이겨내서, 그러니까 열매만 맺혔지, 열매가 전혀 익질 않고 있다고요. 열매를 익히는 방법은 다 별거 없어요. 이겨내야 돼요. 그 떼약볕을 이겨내고 다 이겨내야 돼요.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요, 요한계시록 내용을 미리 얘기하신 게 있어요.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하늘이 혹독한 환란을 주는데 이 환란을 이겨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. 그러니까 환란에서 따로 빼주면 좋지 않을까요? 천국에 갈 사람은? 그 개념이 아니에요. 환난이 오는데 인류가 그걸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힘들 거다. 그런데 이 환란의 기간이 너무 길면 인류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.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인류는 성령의 의지에서 가다가 다 쓰러져서 짐승을 따른다거나 악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. 그렇지만 하늘이 그래서 기간을 감해 줄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겨낼 만하게 해줄 것이다. 그걸 이겨낸 택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걸 이겨낼 것이다.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다 뭐죠 지금? 아무튼 그 학교, 지구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안 나오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. 거길 나오긴 나와야 된다. 근데 하늘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까지는 안 하실 거니까 이겨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지 예수님이. 그게 자식 사랑이죠. 이겨내라고 해야죠. 내가 다 해버릴게.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. 자식 망치는 길이죠.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는 시련을요, 이겨내셔야 돼요. 이게 지금 시험이에요. 죽으라는 시험이 아니라 진화하라는, 성숙해지라는 시험이에요. 그래서 이게 구원을 얻으라는 시험이에요.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라고 도와주는 거예요. 자꾸 시험을 내줘야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력이 늘 거 아닙니까? 근데 시험 문제를 하늘이 안 내줘버리면요, 공부를 안 합니다. 인간은 절대 편하게 두면 공부 안 합니다. 제가 저를 봐서 그래요. 막 뭐가 좀 난관이 있어야 막 열을 내서 막 하죠. 참선이 좀 안 돼야 여러분 안달이 나서 열심히 하죠. 잘 되면 아 되는구나 하고 누워 있어요. 좀 쉬어요. 이제 좀 쉬면서 해도 되겠구나라고 오판을 합니다.